칠갑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흘러내려 딱 살기 좋은 풍광을 빚는 곳 까치네 마을. 까치네 마을이 청양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 이 아름다운 물길 덕분인데요. 특히 지천 구곡 중 까치네 계곡과 작천 계곡 주변엔 유원지도 조성돼 있어 찾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바야 흐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계절, 주말이면 이 마을이 붐비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몇 년 전부터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답니다. 똑똑똑, 여기 어떤 매력이 있어서 찾아오셨나요? 조용하기 좋잖아요. 그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조용하고 시원하고. 여기는 사계절 내내 오면은 다 변화가 있거든요. 특히 가을에 오면은 밤도 열려 있고, 밤송이, 여기 밤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밤송이 떨어진 거 보고 밤이다 이렇게 구경도 하고. 앞에 천도 있잖아요. 천 가서 낚시도 할 수도 있고. 저 여기서도 동반을 설치해요. 하하, 이럴 때 제일 신나는 건 아이들이죠 뭐. 네. 뒤로 가봐. 상류가 깊은 산속이라 물맑기로 소문난 지천구곡. 여기 살고 있는 물고기도 제법 많답니다. 우리가 잡은 물고기예요. 좋다. 뭔가. 우와. 물고기 많이 키워요. 이게 칼납자루인데요. 금강 이남에만 금강 이남에 하천에 위주로 분포하고요. 칼납자루? 칼납자루. 칼납자루? 네. 물고기 이름이 칼납자루예요? 칼이요. 진짜 칼납자루인. 칼납자루예요. 납자루란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대박. 1급수에서만 사는 쉬리에 버들치도 사는 하천. 특히 그 귀한 참깨도 볼 수 있는데요. 계곡 근처에 참깨 동상이 있을 만큼 청양은 예로부터 참깨가 흔하게 잡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참깨가 여기 이 내간에 많이 있던 데가죠. 여기가요? 예, 여기 저 아기도 해서 저 금강뚝 하구뚝에서 이게 올라가지고서 이 계속 이게 유지해서 쫙 위까지. 어르신들 몇 감던 시절 얘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하천에선 참깨가 살고 참깨와 관련된 다양한 축제가 이고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스름 밤이 찾아오면 지금부터 바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여기가 많이 잡혔네 오늘은. 와, 수확 괜찮네. 우와. 오, 이 뭐예요? 이거 붕어예요, 참붕어. 오. 이건 오리지널 참붕어. 참붕어. 네, 이거는 찜도 하고 어죽도 하고 약도 다려 먹고. 지난 일주일간 하천에 뒀던 통발을 확인하는 시간. 와, 오늘은 수확이 아주 좋습니다. 하하하, 이야. 옛날부터요, 부여하고 군산하고 여기 이 냇물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참깨는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이렇게 교류되는 데도 큰데요. 민물장어랑.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많이 올라왔대요. 심지어 귀한 쏘가리까지 납셨으니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 키로에 10만원, 12만원 나가요. 8만원. 우리 이런 거는 우리 가게에서. 근데 얘가 물이 좀 뜨거워서 그러나 오늘 날이 더워서 망에 들어가 지쳤나 보네. 얼른 망을 빼야걸. 이건 참깨. 참깨는 옛날에 어른들이 다리가 부러진 데든가 손이 부러지잖아. 그러면 지금 의학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의학이 없었잖아. 그럼 얘를 쪄요. 절구통에 쪄가지고 붙인대요. 그러면 뼈가 붙는데요. 참깨를. 예, 그렇게 효력 있고.
얘는 꽃게 같은 거, 박하재 그런 거 다리가 이게 이제 하나가 부러지잖아요. 안 나와요. 얘는 나와요. 나? 네. 다리가 또 나와요? 다리가 또 나와요, 얘는. 그럼 여기 다리가 또 나와. 참 신기한 민물 생선인 참게. 금강하구에 독이 생기기 전엔 꽤 많이 잡히던 녀석인데요.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수확. 하하. 어부에게 이만한 기쁨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인근 하천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물고기는 까치네 마을 식당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이곳에선 얼큰한 매운탕이 주 메뉴. 특히 참게 매운탕을 찾는 손님이 제일 많다죠. 강에서 살다 바다에 가서 알을 낳는 참게. 그런데 요 까만 거 요것은 내장인가요? 희한하네요. 전부 알이에요. 알. 노라 처음에 노랗게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까맣게 변하는 거지 이게. 참게 알은 고소하고 톡톡 터지는 식감이 특징인데요. 데친 우거지와 각종 채소를 넣고 알이 꽉 찬 참게를 얹은 후 칼칼하게 맛을 낸 육수를 부어서 끓여주면 참게 매운탕 완성. 청정 자연에서 맛볼 수 있는 참 귀한 음식입니다. 진짜 아주 완전히 광촌에다가 여기 뭐 사람들도 별로 안 다녔죠, 별로. 이쪽은? 네. 칠갑산 노래 나오면서 지금들은 이제 공기 좋은 데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청정 지역이라고 여기가. 청정 지역.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예. 여기 화룡점정 청양고추 팍팍 넣는 거 잊으면 섭섭하죠. 고향식이 그리워지는 계절. 귀한 참게 매운탕 한 그릇 정말 간절합니다. 아이고 마실 것이요. 여기 매운탕 왔어요. 국물이 좋잖아요. 이야 이거 봐라 이거. 그래. 아 알바. 야 이거 참게 새우도 들었고. 민물 새우로 맛을 더한 참게 매운탕. 맛이야 뭐. 아 도마라 잔소리 아니고시오. 매운탕뿐만 아니라 참게장도 별미 중에 별미.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집 나간 입맛도 확 잡아온다는데요. 일반 꽃게보다 이게 더 감칠맛, 고소한 맛이 더 맛있어요. 일반 꽃게는 비려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맛있어요. 확 깨물면 아삭하면서 아주 막 이상한 그 맛이 쫙 올라왔는데 없어요 지금. 잘 잡히지도 않고 희귀하게 됐죠. 네. 까치네 마을 물가에서 만난 청양의 맛.